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일본어 학습 필자,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본어 상용한자 06강 도구편 파트에 들어갈 건데요. 이 파트는 특히 수록 글자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와 관련된 글자와 생활 도구와 관련된 글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수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06강 파트를 보는 게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소분류 번호 26번 운송까지를 전반부, 그 후에 나머지 부분을 후반부로 잡아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해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무기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보실 한자는 도끼근, 무게 단위 근자입니다. 생긴 것도 도끼의 모양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도끼근자가 단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한근, 두근 할 때처럼 무게를 세리는 단위로서 사용되는 몇몇 단어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외우기보다는 아, 이게 다른 한자 속에서 도끼의 모양으로 주로 쓰이는 그런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적인 학습에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단어에 사용될 때에는 무게를 나타내는 킨료 혹은 한근 두근 할 때 이킹, 한킹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들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킹, 한킹, 즉 단근, 한근, 두근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기를 살 때 사용하죠. 한근은 600g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한근이 600g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덩어리째 된 식빵을 표현하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이는 명치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일본이 외국과 교역을 할 때 주요 교역품 중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이때 빵은 하나의 커다란 틀에서 구워져서 커팅이 되지 않은 형태, 즉 덩어리빵의 형태로 교역이 되었어요. 이 덩어리빵 하나의 무게가 대략 1파운드, 즉 450g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서양의 무게 단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일본으로서는 이 어중간한 무게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근사 단위인 근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끌어와서 GAG, 즉 영국식 무게 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램이라든가 리터 등의 편리한 서양식 무게 단위가 도입되면서 근이라고 하는 조금 옛날의 무게 단위는 그 단어 자체의 사용이 점점 사라지면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하나의 틀에서 찍어져서 나오는 커팅 전의 덩어리 빵을 입긴, 즉 1근으로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빵인 것이고요. 다음은 활궁자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이 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음독은 큐라고 읽습니다. 음독 순위가 1순위인 것처럼 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는 이 음독인 큐로 읽히는 편이에요. 큐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활쏘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본 적이 있는 일본식 활쏘기를 말해요. 그리고 양궁은 요큐라고 적어놨는데 한자로 쓰면 요큐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현대에는 이 한자어보다는 카타카나어인 아체리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길 바래요. 음독으로 읽으면 유미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활 그 자체를 의미할 때는 유미라고 읽는 편이고 활과 화살인 경우에는 유미야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활과 관련된 어휘들은 대체적으로 큐라고 하는 음독으로 읽는 편이니까 큐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활과 세트죠.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여기 윗부분이 위로 삐져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음에 보실 한자인 이를 실자와 형태상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음독은 시입니다. 음독으로 읽히는 어휘는 그 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어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빈도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시오 무크이르라고 하는 관용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시오 무쿠이르라고 하는 관용어구는 직역하자면은 화살 한 발을 내가 파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비난이나 공격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반격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 화살 시자는요 파생 어휘면이나 사용 빈도면에 보아서도 훈독인 야에 보다 집중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훈독은 야 라고 읽고요. 이 야 자체로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주의해서 보셔야 할 어휘로 야사키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요. 이 야사키는 한자의 조합 그대로 화살의 앞쪽이라고 하는 의미, 즉 화살 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의미가 확장되어서 공격이 향하는 정면 혹은
공격이 노리고 있는 목표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사키니 타츠라고 하면은 공격해오는 그 정면에 서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화살을 조준하고 있고 바로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서있는 모습을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동사타형에다가 야사키니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면은 막 뭐뭐 하려는 참, 막 뭐뭐 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타쿠모노오 호시다 야사키니 아메가 부리다시다 라고 하면은 세탁물을 막 널었던 참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카레니 이빠치 쿠아세오 도시다 야사키 시아이가 오와떼 시맞다 라고 하면은 그놈한테 한방 먹이려고 했던 그 참에 시합이 끝나버렸다, 즉 한방 먹이기 직전에 시합이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추가로 가필해주면 좋은 어휘로 화살표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야지르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한자죠. 이를 실, 손실, 실자입니다. 화살시와 형태가 아주 유사한데요, 위에 삐침이 나와있는 모양으로 화살시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삐져나온 화살 촉 부분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적어놨어요. 화살의 촉이 한 뼘만큼 살 속에 딱 박혀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렸다고 해서, 화살 촉이 한 뼘이나 살 속에 박히면은 그 사람은 전투 불가능의 상태가 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래서 잃어버리다, 손실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라고 해설을 해놨어요. 자, 음독은 시즈입니다. 실업을 시즈교라고 하고 실패를 시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가필해두면 좋은 단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법하고 또 사용 빈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은 단어로는 시련을 나타내는 시즈렌이라고 하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실례라고 하는 단어, 시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음독은 우시나우라고 합니다. 우시나우는 물건이나 기회를 잃어버리다 혹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즉 사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화살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글자를 해설했죠.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우시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날 단어로서는 죽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우시나우라고 하면은 시야에서 내가 놓쳐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기오우시나우라고 하면 정신을 잃다, 실신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6단원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양을 따온 글자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제가 알려드리는 소소한 팁이라든가 뒷사정, 역사적 배경 해석 이런 것들을 주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학습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류였습니다.